예, 비비추입니다, 비비추. 보면은 이거 둥글레고요. 이거 국 끓여 먹으면 맛있어요, 비비추는. 이제 요 모양입니다. 이게 군락이거든요. 이게 하나가 번지면 계속 옆으로 야들이 같이 번져요. 딱 요맘때 봄에 국 끓여 먹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아흑국보다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둥글레인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서 흰꽃이 그 옆에 이제 다 지금 둥글레하고 비비추하고 다투어서 났어요. 아, 두 번까지 뜯어 먹을 수 있는데 세 번 두 번 뜯어 갖고 자라고 한 번 더 뜯어 먹고 나면 억세져 가지고요. 된장국을 끓여도 맛이 없어요. 부드럽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입집 부드러울 때 이때 이제 채취하는 거예요. 여기 비비추. 비비추랑 주변에 항상 오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대공이 굵어요. 여기는 제법 크죠. 이게 동이나물이라 그래갖고 여기 치나물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건 독초예요. 요거 잘못 드시면 큰일 납니다. 잘 보세요. 동이나물. 동이나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거는 치나물이거든요. 요거가 동이나물이에요. 입은 좀 작고 동그스름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독초로 쓰이고 있고 치나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대공이 이렇고 입이 다르죠? 다른데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해요. 치나물하고 동이나물. 드시면 큰일 나요. 이거는 둥글레 나무. 예, 다 이렇게 번식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동안 밥을 안 먹어가지고 반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등산할 겸 겸사겸사 잠깐 주변에 걷다가 그만큼 수확이 있었어요. 여기에 뭐가 수확이 있었냐. 이건 아시죠? 쓴박이. 쓴박이 이거 보세요. 이 쓴박이는 고추장에 고창이나 된장이나 쌈싸 먹어도 되고요. 무쳐도 돼요. 요것도 몸에 상처가 있다든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먹으면 약효가 뛰어나요. 요거 해왔고요. 이거 전체가 다 비비추예요. 국 끓이려고요. 사람이 이렇게 밥 안 먹고 어떠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위가 안 좋아져요. 그 위는 꾸준히 식사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위가 나빠지거든요. 이것은 다 비비추예요. 한번 먹을 때 두 그릇씩 그렇게 딱 먹으면 맞아요. 이게 치나물이에요. 치나물. 치나물 아시겠죠? 대공이 빨간 색깔이 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런 푸르른 색깔도 있는데 향이 달라요. 그리고 이파리를 좀 잘 보세요. 보면은 치나물은 보면 보통 다 벌레들이 한번 송송 먹었어요. 자, 이거는 나물이라는 거예요, 나물. 더덕 한 일곱 뿌리 정도 깼어요, 더덕도. 저 더덕은 특별하게 양념 안 하고, 좀 요번에는 방 그늘에서 애들 축축한 데 있는데, 요거는 그냥 고추장 찍어 먹고요, 이파리도 겉절이게 해서 먹을 거예요. 다 먹어요, 봄. 맛 좋아요. 향이 좋아서 다 먹을 수 있어요. 고사리는 일단 잘라오자마자 바로 삶아야 돼요.
조금 지나면 그 사이에 억세지기 때문에 고사리는 정말로 오자마자 삶아야 돼요. 이게 취나물인 줄 알았는데 이건 취나물이 아니고요. 딸기나무예요. 재차 검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굴이 뜯어와가지고 일단 이런 나물들은 삶아가지고 일단 냉동 넣어놨다가요. 행사 때 일단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초파일 날 그래도 우리 산치의 비빔밥 드시러 한 10분? 작년에 15명 정도 오셨는데 점심시간에 식사만 하러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 저 1년에 딱 한 번 받아요, 신도는. 초파일 날. 초파일까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1년에 한 번. 4월 8일 날만 신도분들이 오시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조용히 차 마시고 여기 와서 명상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인데 이제 차도 마시고 또 고요히 계곡에 발 담그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가시죠, 오시면은. 그리고 올여름에는요, 저희 원두막에 템프스테이를 제가 할 생각이에요. 1박 2일이나 2박 2일 날, 2박 2일 정도 신청하고 오시면 같이 나랑 아침에는 산나물도 뜯어오고요. 산나물 뜯어다가 같이 밥, 비빔밥 해먹고 또 제가 만든 차로 차도 마시고 답답한 마음을 털어내는 그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근데요, 저희 집이, 샤워 시설은 없고요. 샤워 시설이라기보다는 조그만하게, 했는데 더 뜨거운 물은 안 나오고요. 제가 물을 데펴줘야, 떠다가 씻으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방은 따뜻해요. 그래도 방은 나름대로 따뜻하고요. 원두막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근데 거기 모기장만 치고 주무셔도 되고요. 또 텐트를 가지고 오시면 사용료만 좀 내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공지할게요. 이번 초발을 어쨌든 마치고 그냥 휴가 떠나시잖아요. 휴가 가가지고 돈 5만원 안 드는 데 있어요. 숙박하고 잠자고 마시고 하면서 하루에 5만원이 안 드는 곳은 없잖아요. 그래서 1인 5만원을 받고요. 그렇게 해야 저도 잘못된 뭘든 보수도 하고 또 여유가 생기면 또 샤워 시설도 하나 놓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메일을 올려 놓을 테니까 메일에다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야생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야생 체험? 예,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불도 있고요. 다 있어요. 요번에 저희들 손님이 오시면서 이불을 놓고 가셨어요. 이불을 사다 주고 가셨고요. 이불도 새 이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음식은 제가 김치는 돼 있고요. 그때그때 이렇게 잠깐 가면은 이만큼 뜯어올 수 있어요. 먹을 거. 그리고 밭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상추랑 뭐가 있는지 그거 뜯어먹고 계시면 돼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혼자서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받으려고요. 아시겠어요? 여기는 감자. 감자가 잘 자라고 있고 여기는 씨앗이 이렇게 해갖고 여기는 보리도 자라고 있고 이렇게 채소들이 풀도 풀하고 상추하고 뭐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상추는 작년에
그거 난 거고, 지금 이렇게, 우리 집 밭은, 텃밭은, 풀반, 그 다음에 먹을 거 반, 이런 거, 이래요. 예, 원래 그래요, 저희 집 밭은요. 그리고, 과일가게에 물건 사러 갔는데, 양파를 버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시험 삼아 여기다가 묻어놨는데 파가 됐어요. 저는 파 잘 안 먹는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풀 속에서. 그리고, 여기는 풍경이 잠자는 곳이에요. 잘 쉬고 있었어? 그랬구나. 잘 쉬고 있었구나. 거기 가서 행복하니? 이제 빨리 속한 사바해서 또 속한 사바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 무상을 체득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거라, 풍경아. 여기는 외롭지 않은 곳이다. 밭 옆이고, 친구들도 많이 오잖아. 친구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스님도 자주 올 수 있는 곳이고. 잘 있거라, 풍경아. 이거 호박은 제가 심은 게 아닌데 저절로 났고요. 이쪽에도 제가 심은 게 아닙니다. 자종으로 나서 제가 옆에 풀을 좀 베어놨습니다. 또 한 군데 막 그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아욱이에요. 아욱. 그죠? 다 나왔잖아요. 야채도 많고 싱싱하고 싱싱한 먹을 것이 많은 그런 야채들 보셨잖아요. 시중에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 경험한 들판에 이번에는 캠프하러 오십시오. 저는 산에 그냥 가다가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그냥 야채 나물 같은 거 있으면 딱딱딱딱 번개처럼 해치우고 그냥 오는 거예요. 보시죠. 이렇게 이게 30분 걸렸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험한 산기슬을 타고 가서 어구 눈 부었어요. 눈이 죄송해요. 세수도 안 했어요. 이해하세요? 요 눈 가리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저희 눈 가리고 있을게요. 온 초파일 지나고 여름에 승조줄판에 놀러 오세요. I love you. 손이 좀 안 좋아서 괜찮겠어요? 상관없죠? I love you.